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 3분 동안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과학을 주제로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대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국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행사 현장에 이동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반년쯤 전에 저는 닭 한 마리를 길러서 계란을 매일 얻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술하게 만든 부화기 하나로 달걀에서 병아리를 탄생시킨 발표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이라는 생물학적 원리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이 이미 계란 안에 들어있었다. 그게 발생생물학의 본질이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3분 동안 과학을 주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과학소통대회 페임랩입니다. 올해도 국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자리를 놓고 모두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네일아트와 같은 생활 밀착형 주제부터 슈퍼박테리아에 대적하는 새로운 병원균까지 탄탄한 구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쉬운 영어로 소품까지 동원해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내용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올해 본선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실전 훈련을 통해 발표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10명은 앞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강연과 길거리 과학 버스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대회 1등 수상자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